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에 하늘의 불이 내리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불을 받고 열방을 추수하게 떠나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위대한 불이 여러분의 심령에 내리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 김포 영광교회가 이 일에 강력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순교의 영성으로 무장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합시다. 순교의 영성으로 무장하자. 언젠간 우리에게 순교를 요구할 때가 올 수도 모르겠습니다. 예상컨대 그날이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또 다른 별명을 붙여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순교행전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림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된 순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사도, 가룟다의 배신 속에 제일 뽑아 사도로 세운 마띠아까지 전부 다 순교를 했지요. 첫 번째 순교는 야고보였습니다. 헤로당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고 사도행전 12장 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외 그 제자들은 계속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예언의 성취대로 그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됩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칼에 맞는 부상 때문에 고통을 당하며 순교했고 요한은 로마의 박해에 물길인 동안 기름이 끓는 큰 가마 솥에 던져지는 처형을 명받았지만 기적적으로 죽음을 면하고 그가 밧모선에 강물을 캐는 감옥의 형벌을 받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거기서 기록하고 죽었는데 살아있는 순교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열두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공식적인 사도는 아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였죠. 그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자 성전 꼭대기에서 던졌습니다. 30m의 그 상공에서 집어던졌는데 야고보는 추락하고도 죽지 않았어요. 아마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던 여기서 뛰어내리라 했던 그 장소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기로 때려서 죽였습니다. 나다나엘이라고 알려진 바돌로매는 아시아 선교사가 되었고 그는 오늘날의 터키죠. 오늘날의 터키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였고 아르메니아에서 설교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살가죽이 다 벗겨지도록 채찍에 맞았다고 합니다.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X자 모양의 십자가에 처형됐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이렇게 X자로 박아놓은 것을 안드레 십자가라고 그러죠. 일곱 명의 군사들이 그를 심하게 채찍질한 후 십자가에 묶고 그리고 처형을 했습니다. 그때 그 안드레가 마지막 십자가에 이끌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 나는 오랫동안 이 행복한 순간을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사도 도마는 인도에 교회를 세우기에 여러 차례 선교여행을 하다가 어느 날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찔린 창을 몸에서 빼가지고 그 바위에다가 예수는 부활하셨다고 그 창 끝으로 쓰고 죽었다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67년에 주후 67년에 로마의
악한 황제 아시죠? 네로. 네로라는 황제에 의해서 고문을 당하고 목이 잘린 그런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선택된 사도 마띠아는 돌에 맞고 참수했습니다. 이와 같이 열두 사도 모두가 이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순교했죠. 그리고 대표적인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는 최초의 순교자의 이름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집사의 안수 집사였지만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성령 충만해서 설교한 것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죠. 감히 그 예루살렘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들, 그러니까 지성으로 충만했던 그 지도들 앞에 스데반이 설교를 하게 되는데 자기가 그들 앞에 설교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성령께서 그 설교를 하게 하셨는데 얼마나 이 스데반의 설교가 정말 그 엄청난 설교였는지 그들이 길을 막았다고 그랬어요. 예. 이게 맞는 소리를 하면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를 갈면서 돌을 던졌어요. 그리고 죽어가던 그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스데반의 순교의 시작으로 계속한 순교가 시작돼 수십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초대교회. 예. 그런데 있잖아요. 거기 이제 거기도 복음이 처음 증거될 때는 언제나 순교의 피를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복음이 처음 증거할 때는 반드시 순교의 피를 뿌려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순교의 씨앗 속에 자라는 거예요. 아멘합시다. 그러니까 어느 곳인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사단은 용납을 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피를 뿌려요. 예수님께서 순교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 순교의 피를 요구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팀 엘리엇 이 사람은 그 위튼 대학의 아주 수재였죠. 수석으로 졸업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나라의 제목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에카르도르의 그 오지에 그 악랄한 그 순수하지만 그 악명 높은이죠. 예. 왜냐면 그들은 자기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악랄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부 사람들을 창으로 죽이는. 그래서 거기를 접근도 못 하는데 이 다섯 명의 청년이 거기를 가서 5일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다섯째 되는 날 이제 창 끝에 찔립니다. 근데 그들의 손에는 총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상한 것은 그들이 연락이 안 되니까 이제 선교 본부에서 그들 찾아 나섰는데 이제 그들의 시신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손에는 총이 있던 거예요. 발사되지 않는 총이 있단 말이에요. 예. 아까 그 영화의 아들이 물어보잖아요. 예. 그들이 공격하면 아빠는 총을 쏠 거냐고. 근데 그 짐 엘리엇은 그들은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 않냐. 그러나 우리는 이미 천국 갈 준비가 됐으니 우리가 총을 쏘면 안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아들이 부탁이 하나 있다. 그럼 내가 아빠가 그곳에 간다고 해서 그 나라 말을 제가 그 공부해 왔는데 나는 당신들의 친구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꼭 하십시오. 그래서 아빠한테 그 나라 말을 가르쳐 주잖아요. 예. 결국 그들은 그 창끝에마다 죽어가면서 총을 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뭐 기사가 나는데 저번에 우리 아프가니스탄에 그 우리 선교 팀이 가서 붙잡혔을 때 얼마나 기독교를 공격했어요. 그 기독교가 가장 공격을 많이 받는 시간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 왜 거기 그 이연만주에 가서 예? 그렇게 나라를 시끄럽게 하느냐? 예? 가지 말하는 곳에 가지 않느냐 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를 공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당시에 짐 엘리엇과 네 명의 청년이 죽으니까 막 모든 언론이 이것은 낭비다, 예. 웨이스트다, 예. 예? Unnecessary waste다 이거야. 불필요한 낭비다, 예. 그때 그 짐 엘리엇의 와이프였던 예? 그 구의 선교사가 되는데 그분이 아닙니다. 짐 엘리엇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순교를 꿈꿔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발견된 그 위튼 대학의 기숙사에 짐 엘리엇의 일기장이 하나 발견됐는데 19세 때 대학교 1학년 때 예, 그가 남긴 그 일기장에 남긴 말이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예, 이런 글을 남겼다는 것. 다른 사람들 그걸 몰랐는데 19세 어린 나이에 이 친구는 이걸 깨달았다는 것. 그래서 이 다섯 명의 부인이 그러니까 이 젊은 예, 그 젊은인 선교사들이 다섯 명이 죽자 다섯 명의 와이프들이 그 어린 아이를 안고 그곳에 찾아가는 그리고 그들에게 학교를 세워서 글을 가르치고 또 어떤 분들은 간호하고 어? 그래서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났어요. 왜 당신들은 에? 우리에게 이렇게 와서 이 사랑을 베푸는 거냐고 물어봤는데 에,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인 그 청년들의 와이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이 완전히 거꾸러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였는데 에? 그 와이프들이 와서 희생과 봉사와 에?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장이 그 창끝으로 자기 남편을 죽였 짐 엘리엇 죽였던 사람이 목사가 되고 그리고 그 짐 엘리엇의 아들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됩니다. 이렇게 선교의 역사는 진행되는 거죠.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제주를 다녀왔는데 나흘 동안 계속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주의 최초의 교회, 제주의 최초의 순교자들. 근데 제가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예, 여행은 즐거워야 되는데 너무 아팠어요. 왜 아팠냐면 여러분 제주 4.3 아시죠? 4.3이 3.3을 잘못 말하는 건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적어도 김포 신도시 사는 분 그러면 안 돼. 예, 제주 4.3 사건은 제주도민 30만 중에 3만 명이 죽은 어마어마한 그런 처절한 역사를 담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제주에서 남로당, 조선 남로당은 조선 안에 공산당이 있었습니다. 해방 바로 직후에 이제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그런데 제주의 남로당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거의 한 70%가 이 남로당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될 정도로 이제 그 외딴 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단독 정부를 남한에서 이제 이승만 정권이 세운다고 하니까 이걸 반대하는 이제 그 이제 그런 시위를 하기 위해서 이제 5월 10일 선거죠. 1948년 5월 10일 선거. 단독 정부를 세우는 걸 반대하는 명분으로 남로당 제주도지부 김달삼 대표입니다. 이 김달삼이 중앙당과 아무런 협의가 없이 단독적으로 무장폭동을 합니다. 그래서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남조선 노동당 제주도당 김달삼과 350명의 그 무장한 그 공개들이 제주도 내 24개 경찰서를 습격하고 그리고 이제 그 경찰관 집들 그다음에 그 이제 우익 단체의 집들을 습격해서 다 죽이죠. 근데 그때 이제 그 정부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 군정 당시였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이제 미 군정은 즉시 4월 5일 날 제주도 비상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이제 그들을 토벌하는 토벌군들을 이제 보내는 겁니다. 이제 이때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사함은 그 남로당의 이제 경찰서 공격으로 시작됐지만 이제 아무런 죄가 없는 이 양민들은 이 평민들은 그냥 예, 그 무장한 그 남로당원들이 물 달라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죽이니까. 예. 뭐 쌀 달라면 쌀 줘야 되고. 근데 쌀을 주고 물을 줬다는 사람들도 그들의 한패라고 또 여기고 토벌한 여기서 토벌군들이 이제 그 예, 군인 경찰들이 가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근데 죽일 때 그 경찰하고 함께 그 있는 사람들을 다 같은 지역 사람이 보잖아요. 그러면 밤에 또 그 사람 집에 가서 전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애들까지. 예, 공산당원들이. 그러면 또 이제 낮에 가서 또 거기에 그 봤을 거 아니고 이웃집에 저 친구가 그 우리 집 우리 아이들 죽이는데 함께 있었다. 그러면 또 군경들과 함께 가서 또 거기가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해서 그냥 그 낮에는 군경들이 밤에는 무장공비들이 계속 치열하게 에, 그 에, 죽이는데 제주도면 10분의 1이 죽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는데 이도종 목사님이 나오는 겁니다. 이도종 목사님은 이덕년이라고 하는 장로님의 아들인데 에, 그 제주 최초의 교회를 에, 이제 자기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에, 조봉호라고 하는 사람이 에, 제주 분홍의 아들인데 에, 서울 경신학교 숭실대학 이렇게 에, 이제 미션 스쿨을 다녔으니까 신앙을 가르쳤죠. 이번에 신학교 나온 사람이 아닌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게 제주 최초의 교회죠. 근데 이제 그 예배 초소를 제공했던 이덕년의 아들이 이도종인데 이제 이도종은 일제시대 때 이제 이기풍 목사의 제자가 됩니다. 이기풍 목사는 제주 최초의 선교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파송을 받아가지고 공부를 정식적으로 평양신학교를 하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제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제 일제시대 이제 상해 임시정부를 이제 그 돕는 자금을 모금했다는 이유로 심한 고문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다리를 절게 돼요. 예, 다리를 절게 됩니다. 이도종 목사가. 근데 이제 그 대정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목회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사택과 한 5시간 떨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너무 머니까 5시간 걸어서 예배드리러 오고 그러니까 자전거를 하나 사준 거예요. 자전거로 출퇴근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여보나 이제 미리 가서 예배 그 준비도 하고 신방도 하고 그럴 거니까 자네는 또 주일날 오라고 예, 그러면서 이제 떠났는데 교회에서는 네 시간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이도종 목사가. 예, 그래서 왜 안 오는가? 목사님이 안 올 리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냈더니 거기 또 떠났다는 거예요. 이제 이래 돼 가지고 이제 찾아 나섰는데 나중에 이제 그 남로당원들 산속에서 이렇게 저항하고 있는 남로당원들 공산당원들이죠. 공산당원들이 이제 그 중에 한 물었어요. 이도종이라는 목사님이 사라졌는데 혹시라도 어떻게 본 적 있느냐. 그랬더니 아, 그 우리가 죽였는데 그 다리 저는 사람 아닌가. 에? 이제 우리가 죽였다. 그리고 그 사람을 생명에 장했다. 생매장을 해버린 거예요. 에. 아예 그냥 산채로 매장을 해버렸어요. 에. 그래서 그 다리 저는 목사가 맞냐고. 예, 맞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산채로 묻었다고. 그런데 이제 거기를 파봤어요. 파봤더니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로 이렇게 예, 이렇게 시신이 묻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예, 제주도의 순교는 시작됩니다. 그런데 참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주도민들은 일제 끝나고 나서 공산당의 존재 또 뭐 자유주의가 존재 잘 몰라. 예. 그냥 또 막 강제로 뭘 달라니까 줘. 예.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그 이제 이 어마어마한 이 4.3 사건 때문에 6.25 끝날 때까지 이게 진행이 됩니다. 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래서 이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그 예, 그냥
그 공산당원들이 삐라 가지고 이렇게 이 삐라를 이거 뿌려. 알았어? 이제 그러면 이제 양민들은 안 죽어야 되니까 삐라를 들고 이제 뿌린단 말이에요. 예, 이제 그 남한 정부 반대. 예? 김일성 우상, 김일성 만세 이러면서 이제 이걸 뿌릴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뿌리는 사람들은 이건 바로 즉결청이에요. 바로 사형이에요, 이거를.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제주에 우리나라에 한국의 신들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분이 나면 조남수 목사님이에요. 이 조남수 목사님이 자기 제자인 그 동역자인 이도정이 이미 공산당에 순교를 했잖아요. 예, 그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미 군정에서 어마어마한 그 군경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잼이 안 되는 거죠. 산속에 숨어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군경들이 그냥 해군 미 해군 지원받는 사람 게임이 되겠습니까? 이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토벌하는 군경들이 가서 다 이제 다 죽이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제주도민 다 죽게 생겼어.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조남수 목사님이 그 경찰서장을 찾아가 가지고 그 사소한 사람 좀 살려주시오. 이 사람들, 예? 네? 그 사람들의 억압에 못 이겨 물한 바가지 떠다도가 지금 그, 어? 살려고 산속에 숨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들 다 죽이면 어떡합니까 이거? 내가 산속에 들어가서 자수를 권할 테니까 자수한 사람은 살려줘야 됩니다. 이제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조남수 목사가 자기 죽을지도 몰라 이도정 목사처럼. 예. 근데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 조남수 목사입니다. 이제 그 이제 공산당은 이제 그 기독교를 아주 싫어하잖아요. 미 제국주의 뭐라고 하고. 예. 그러니까 공산당은 절대로 기독교를 용납을 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제 가다 말아 죽을 수도 있는데 찾아가가지고 내가 오늘 경찰서장을 만나고 왔어. 어마어마한 군대가 밑에 토벌을 준비하고 있는데 당신들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 다 죽습니다. 그러니 나를 믿고 내가 보증을 할 테니까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 자수하면 살려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150회 강연을 산속으로 이산 저산 막 중문 한라 예? 그 뭡니까 서귀포 제주 막 다니면서 150차 강연합니다. 첫 번째 100명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100명이 자수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낸 걸 이제 소문이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조남수 목사가 가서 이제 그 강연을 하면 이제 따라 나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3,000명입니다. 신들러는 1,100명을 살렸는데 조남수 목사는 3,000명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삐라를 들고 있는 사람들, 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살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삐라를 가지고 나누다가 들킨 사람들은 바로 즉결청이거든요. 이제 조남수 목사가 또 이 사람들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예, 이 사람들 내가 제주 살아서 압니다. 착한 사람들입니다. 잘 모릅니다. 공산당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 예, 예, 내가 이 사람들의 신용을 보증할 테니까 살려주시오. 그래갖고 예, 그 삐라를 가진 사람들이 200명을 또한 살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심각한 그 이런 그 이 사람들은 자수해서 죽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너무 심각하게 경찰 습격이라든가 가담을 했기 때문에 형무소형을 쳐야 된다라고 할 때 예, 이분이 담임 목사를 그만두고 형무소 형목으로 따라갑니다. 예. 여수에 이렇게 그 형무소가 있는데 예, 끝까지 따라가서 이들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목사님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주에 가서 야, 정말 이 전쟁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예, 그냥 물 한 그릇 떠주고 죽는 거예요. 동조했다는 예, 제목으로. 그러니까 이 제주 4.3 사건은 너무 가슴 아픈 예, 너무나 가슴 아픈. 그리고 그 남로당의 그 누구라고 그랬죠? 남당 대표 김달삼은 자기는 살아가지고 어떻게 바다로 이렇게 피신을 해가지고 예, 북한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다시 또 군사를 이끌고 6.25 전쟁에 참여해서 그 친구가 어디서 죽냐면 그 나중에 그 이제 어느 고지에서 죽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도 그 수많은 희생자들이. 그래서 제주도는 4월 3일이 되면 제사 날입니다. 아주 모든 제주도민이 다 부모님을 잃었고 형제를 잃은 날이니까 이렇게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제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주도 가지만 전혀 그걸 모르죠. 예, 야 제주 바람이 많고 뭐 귤이 맛있고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그 역사를 알면 너무 가슴이 아파. 근데 제주 4.3 사건의 여러 가지 역사를 말하지만 세상의 역사는 절대로 조남수 목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 네. 3천 명 이상을 살린 세계 유례의 역사가 없는 그런 예? 네? 뭐 자기 목숨을 걸고 가서 그들을 설득해서 살린 조남수 목사의 말을 전혀 하지 않아요. 네. 왜 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3.1 운동. 그러니까 조봉호 그 기독교 그 제주 기독교의 최초의 교회를 세웠던 조봉호 예, 8명 예배를 드렸는데 그 사람 목사가 아니에요. 그냥 숭실대학교를 나왔어요. 미션스쿨 나왔으니까 예배를 드렸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은 나중에 상해 임시정부에 1만 원을 자금을 모아요. 그때 당시에 쌀한가마에 50원이었습니다 예, 그가 어마어마한 돈을 모아가지고 예, 상해 임시정부 김구 선생님 이런 분들한테 보내죠. 근데 그것이 발각돼서 또 예, 순교를 하고. 그러니까 3.1 운동이든 4.3이든 기독교가 앞장서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너무 가슴 아픈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 이기풍은 평양 깡패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들을 막 돌로 턱을 가격하고 그러면 선교사님은 또 주일날 막 붕대 막 턱을 막 감옥고 와서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기봉이라는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기봉이 또 교회에다 불을 질러버리고 뭐 하여튼 뭐 별짓 다 했죠. 그러다가 이기봉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꼬꾸라져가지고 이제 선교사님의 제자가 돼요. 그리고 이제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예, 최초의 우리나라의 장로교 신학 최초의 신학대학에 7명이 이래 졸업을 하는데 그때 이기풍 목사가 포함이 되죠. 예, 이기풍 목사는 이제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 정말 교회를 박해하던 자기가 그냥 편안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지 예, 선교사님에게 자기를 동로회 그때 당시 동로회라고 그러거든요. 교회가 많지 않았으니까 이제 미국 장로교의 동로회 소속인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래서 저를 제주도로 파송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제주도로 파송을 받습니다. 이제 제주도 왔는데 누가 그 이기풍을 환영하겠습니까? 선교사님 때리듯이 뒤지게 맞습니다. 가는 곳마다 막 예? 그 서양의 예수 신교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막 예? 얻어맞고. 그래도 그 이제 서귀포 바닷가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바위에서 엎드려 기도하다가 또 가서 복음 전하고.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그렇게 이기풍이 예, 복음의 씨를 뿌리다 보니까 복음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기풍 성교 기념관 가면 영화를 보내주는데 이제 그 영화 장면에 그래 한 아이가 나타나가지고 바위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저씨 배고프시지요? 우리 엄마가 음식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서양 귀신을 섬긴 사람도 굶어 죽으면 안 된다고 우리 신령님이 그랬다고 그걸 갖다 줘. 그래서 이제 그걸 먹고 또 기도하고. 그런데 이제 제주도는 얼마나 우상이 그 우상 섬기는 게 심했냐면 곳곳마다 구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당들이 추장이야 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아프리카 가면 무당들이 다 추장인 것처럼 그런 거예요 다. 예, 다 무당한테 빌고 막 국방 벌어지고 예, 그러는데 거기에는 인신제사 처녀나 그 어린 아이 소녀를 그 동굴 앞에 뱀에게 드리는 이런 제사라는 형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풍 가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거든. 그 소녀를 묶어놓고 그리고 막 무당이 포닥거려 하고는 그리고는 밤이 되니까 다 떠나버린 거야. 소녀를 그대로 놔둔 채로. 그러니까 뱀이 큰 뱀이 이구아나 같은 뱀이 그 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뱀이 살고 있다는 걸 알고 그 뱀이 제주도를 지키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무당이 1년에 한 번씩 그 소녀를 바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당이 찍으면 그 아이는 바쳐줘야 되는 거예요. 꼼짝을 줘야 돼 부모도. 만약에 거절하면 그 부모는 죽어. 그러니까 막 부모는 막 그 아이를 거기에 그 이제 곧 죽을 거라고 아니까. 근데 이기풍이 가가지고 예? 그 칼 하나 가지고 뱀하고 싸우잖아요. 그럼 그 뱀을 결국 죽입니다. 그래서 소녀를 안고 이제 그 소녀의 집, 너 집 어디냐? 그래가지고 이제 가보니까 부모님이 막 울고 있다가 그 소녀가 살아온 거 보니까 막 난리가 났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가족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이도종 목사가 이기풍의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조봉호는 신학을 안 나왔지만 간사, 그러니까 조사라고 그러는데 지금의 전도사 임명을 합니다. 예, 신학을 안 다녔지만 조봉호가 워낙 똑똑하니까 예, 복음도 잘 전하고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래서 이기풍과 함께 이렇게 이제 하다가 이분은 이제 독립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청년회라는 게 있잖아요. 교회 남청년회, 이런 청년회가 독립운동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그 제주도는 선교의 피가 뿌려진 가운데 예, 복음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은 순교를 통해서 전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플랜카드 보시죠. 우리 영광교회가 호남 최초 교회 7인 개척자들의 생애 탐양을 이번에 이제 계획하고 가는데, 여러분 가능하면 그냥 토요일 날 아침 일찍 출발했다가 저녁에 오는 코스인데 참여하시면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친교위원회에서 그리고 총남성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후원하며 주최하는데, 계속해서 지금 그 순교지를 돌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달에는 박유민 목사와 함께하는 CBS 주최에 주관하는 일본 나가사키의 순교지를 탐방하죠. 그래서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그래서 저희가 왜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의도하지 않았거든요. 예. 네. 근데 우리 김기현 사님이 이제 우리가 순교 한국에 있는 성지를 한번 돌아보자. 그래서 저기 남쪽에 영광, 또 여기 여수, 순천, 손양원, 주기철 이런 많은 그 순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런 분들을 이렇게 그 찾아가 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는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것을 왜 가봐야 되느냐? 가보면 또 다릅니다. 예, 그들이 밟았던 땅들, 그들이 세운 교회, 그들이 이렇게 살아있을 때 그 쳤던 그 울렸던 종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기념관에서 그들의 순교 정신을 우리가 심장에 받아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순교자들을 보면 너무 행복하겠다. 순교의 기회가 온다면 절대로 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섯 명밖에 안 하네. 큰일 났다 이거. 순교의 기회가 온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의 기회입니다. 네, 순교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정말 행복입니다. 저는 이 스데반의 순교의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그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는 순교했을까? 예.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과 수많은 기독교 역사의 순교자들은 어떻게 순교했을까? 그 자기 힘이 아닙니다.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정말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그들의 막 분노에 찬 돌을 던지는 그들의 눈빛을 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예. 자기 영혼을 품에 안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을 바라보면서 순교하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순교의 정신으로 보장하자. 사도행전 7장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예. 그러니까 가치 없는 것,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명예도 필요하고 뭐 재물도 뭐 그런 거지. 그건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사라지지 않는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다 내려놓고라도 그 영혼에 대한 그런 생명을 붙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순교자들은 단 한마디, 그러니까 이기풍도 마찬가지예요. 이기풍도 일제에 계속되는 고문을 당했거든요. 그 나중에는 결국 이제 옥에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조금만 타협하면 되거든요. 조금만 타협하면 되는 것을 그냥 말 한마디, 천황에 내가 뭐 예를 드리겠습니다. 1938년도에 장로교회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신사참배하자. 그러니까 뭐 우리가 죽을 필요 보이냐. 근데 다른 순교하는 목사들은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만 갔다 가면 되는 건데 그걸 못 하겠다는 거예요. 주기처 목사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나가사키에 이 일본이 얼마나 엄청난 그 16세기 말이죠. 1500년 이제 중반에 이제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막 퍼져나가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정권을 잡고 막부 정권이 막 강력하게 그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그 핍박해본 전력을 가지고 이 조선 땅을 밟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해야 기독교인들을 배도시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바로 총살시키면 그까지 그 쉬울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안 해. 못판이를 걸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을 부르면서 못판을 걸어가는 거야. 그냥 못이 막 발등까지 찍혀나온 걸 빼가지고 다시 또. 다른 목사들은 편안하게 목회를 하는데 주기철 목사는 그 엄청난 옷걸을 그 아들이 직접 봤대요. 그냥 이런 주전자에다가 고춧가루를 풀어가지고 코에다 집어넣고 입에다 집어넣는데 처음에는 안 하려고 저항을 하다가 나중에는 저항이 없어요. 그냥 꾹꾹꾹 마시더래요. 그냥.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불러나고 거꾸로 세워놓으니까. 그럼 발로 팍 차면 입에서 막 피와 함께 터져나오고. 그런 어마어마.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지도록 거기서 죽이면 될 텐데 안 죽여.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내. 마음이 약해지도록. 이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하고 그 후에 손영은 목사님이 순교를 하거든요. 그 손영은 목사님 와이프가 그래요. 그토록 주기철 목사를 부러워하더니 이제 주기철 목사의 순교를 따라가는군요. 손영은 목사는 주기철 목사가 부러워. 주기철 목사가 부러워. 그분은 순교했잖아. 그런데 결국 또 일제의 손에 손양은 목사님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는 자기 아들을 공산당에 죽여요. 두 명을 죽여요. 집회하면서 그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감사한금을 드립니다. 미국 유학 준비하던 내 아들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들 하나 순교한 것도 감사할 텐데 두 명이나 함께 순교하게 하시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그 애양원에 가면 손양은 순교 기념관에 가면 그때 아들이 죽은 후에 그 다음 주일날 드렸던 헌금 봉투가 감사 제목과 함께 거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거기 가서 그걸 봐야 정말 이 순교자들의 심장이 어떤 심장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지 않으면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이 약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은 주기철을 계속 회유합니다. 왜? 주기철이 회유해야 대한 조선의 모든 목사들이 이제 그 신사참배를 하게 되니까 주기철을 어떻게든 회유시켜야 되니까 집으로 잠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6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고 온갖 고문을 당한 다음에 곧 죽게 되겠으니까 옥에 죽으면 또 그 사람들이 또 막 우리 목사님이 죽었으니까 우리도 순교하자 이럴까 봐
또 보내주는 거예요. 예. 그때 이제 1939년 2월, 그러니까 이미 1938년도에 우리 장로, 그러니까 그때는 장로밖에 없었으니까, 예, 그 교단의 모든 목사들이 결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는 이단으로 정지를 해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 2월 첫 번째 주일 산정현 교회에 달려가서 엎드려 기도한 후에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 설교 제목은 나 다섯 종목의 나의 기도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이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열백번 죽음은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백년 천년 산다 한들 무슨 삶이리요. 오 주여 이 목숨을 아끼어 주님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이 무서워 주님을 모른 채 하오리까.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요한은 33세에 스데반은 청장년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에 제물이 되어지이다. 장기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으나 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 어렵습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이라도 한두 번에 지어진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으나 한 달, 두 달, 1년, 10년 계속되는 고난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말 한마디만 타협하면 살려두는데 용감한 신자도 넘어지게 됩니다. 하물며 나 같은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어 베기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할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 십자가 오직 내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우상 때문에 정자를 잃어버리지 못합니다. 아, 내 주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평양아 에이 동방의 내 예루살렘아 영광의 내게서 떠나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천백세에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 드리리다 드리리다 이 목숨이나마 이 목숨이나마 주님께 드리리다. 칼날이 나를 기다리느냐. 나는 저 칼날을 향하여 나아가리라.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라. 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나 내 목숨 끊어질 때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집은 나의 집, 아버지의 나라는 나의 고향이로소이다. 더러운 땅을 밟던 내 발을 씻어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 황금길을 걷게 하시오. 죄악 세상에서 부대끼던 나를 깨끗이 하사 영광의 조건에 서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아멘. 이 설교는 설교라기보다는 영혼에 대한 처절한 부르짖음이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스데반의 기도였고 코바디스 도미네 했던 베드로의 기도였고 사도 바울의 승리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은 초선 교회가 지녔던 환란과 순교의 표지판이었습니다. 바로 그 뒤를 손영은 목사님이 따라가셨는데 1950년 9월 28일 11일 공산당에 의해 총살당해 순교하신 손영은 목사님의 시신을 바라보면서 정양순 사모님은 다음과 같이 흐느끼면서 속삭였습니다. 오 당신 소원대로 되셨군요. 평소에 주기철 목사님을 그렇게도 부러워하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 주님이 일을 하게 하시고 송양은 목사가 소원하시던 순교를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선배들이 가졌던 표지였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밤에도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정말로 저에게 순교의 정신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순교의 정신을 심어주고 있는가? 우리나라에 어느 순간에 환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 앞에 놓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순교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 세 가지 액체를 먹고 자란다고 하지요. 순교의 땀,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그리고 순교의 피입니다. 조셉톤이라고 하는 루마니아의 공산당 치하에 그 저항했던 한 목사님, 이분을 워낙 거물이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죽이면 또 일어나니까. 그래서 미국으로 추방을 하죠. 그래서 이 조셉톤 목사님이 미국 교회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신학대학에서 한 학생이 물었어요. 당신은 어떤 신학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신학은 뭡니까? 그때 내게는 단 하나의 신학밖에 없습니다. 나의 신학은 순교의 신학입니다. 나는 단 하나의 신앙밖에 없습니다. 순교의 신앙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상에 존재했던 참된 교회들은 환란과 순교를 그들의 표지로 삼았습니다. 서문학교회가 그랬습니다. 서문학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부터 나중이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이시죠? 예,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은 주 155년경 서문화의 투기장에서 가장 이대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순교 현장에서 남긴 마지막 고백과 기도의 말들은 그리스도의 가슴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나를 권하신 나의 왕을 섬겨왔소.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하신 일이 없소.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분을 모독할 수 있겠소? 당신은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순교자들의 수에 참여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인하여 그리고 모든 것을 인하여 나는 당신을 찬양하며 당신을 송축하며 당신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뚜렷한 표지판으로 죽어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제가 CBS 직원 예배 인도로 갔다가 목사님 이번에 나가사키 한번 같이 가시죠. 근데 저도 모르게 그러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또 친교위원회가 우리 김기현 집사님 위원장인데 이게 순교지, 그러니까 이 순교 성지들을 이게 순례하도록 한 2년 전부터 프로그램을 짜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뭔가 앞으로 닥칠 환란이라든가 있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순교의 심장으로 순교 정신으로 무장케 한 하나님의 작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때로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엄청난 환란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환란을 통과하는 자가 드림 받습니다. 우리 믿음은 아직 아주 편안한 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환란과 박해 속에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란과 박해가 있을 때 고백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거든.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민족 가운데 그런 환란과 박해를 허락하지 않았으면 감사하겠지만 허락할 수 있을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진행될지 갑자기 트럼프가 로켓맨 그러면서 전쟁을 시도할지도 모르겠고 또 우리는 이제 평화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김정은이 또 핵을 가지고 이쪽으로 밀고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보고 우리는 핵이 없잖아요. 한방이 있어야 되는데 순식간에 공산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먼저 죽는 사람들은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먼저 죽습니다. 물론 나는 예수를 믿지 않소. 그러면 죽음을 면할 수가 있죠. 그러나 공산당은 절대로 기독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 가게 우리는 공산치아, 루마니아, 저, 예, 그부터 시작해서 이 폴란드 수많은 공산, 예, 스탈린은 절대로 기독교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죽은 사람이 히틀러가 아닙니다. 스탈린은 어마어마하게 죽였습니다. 스탈린은 처음에 폴란드 공격 안겠다고 평화 조약까지 했었습니다. 평화롭게 살자. 그리고 나서 바로 찔러버렸습니다. 히틀러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겠습니까? 에? 에? 그 평화 조약을 정의 조각을 믿으란 말입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주기철 이 목사님의 이 고백, 단번에 칼에 죽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데 수개월 수날 수년을 하는 이 고통은 용사라도 감당하기 힘든데 나같이 약졸이 어떻게 이를 감당하겠냐? 주여 내게 힘을 달라. 저 또한 두렵지요. 그러나 나는 내 영혼에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나 목사야 너는 순교의 정신을 살아야 돼. 개가 온 피하지 말아야 돼. 예.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정신을 가르쳐야 된다. 말씀 뵙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7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의 제물과 봉사이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이 관제라는 말은 물을 쏟아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그 위에 그 제물 위에 그 포도주를 쏟는 거예요. 물을 쏟는 제사예요. 그건 뭐냐면 자기 피를 내는 순교의 제사를 말합니다. 순교의 제사. 그 내가 순교할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감옥에서. 그러니까 내가 그런 제사를 목이 잘려서 피가 그냥 온 그 땅에 그 피가 뿌리치지 않겠습니까? 그게 관제 순교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제사가 있겠습니까? 예. 같은 목사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피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들은 그 순교를 부러워하는 목사가 있더라. 예. 박유민 목사는 그들이 부러워요. 정말 부럽습니다. 저 또한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능히 그 고통과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가면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어요. 그 한 번의 미소에 어마어마한 고기가 낚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미소를 질 수 있다니. 도대체 저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말이야. 사도 바울이 거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기풍 목사처럼. 그런데 이 사도 바울 동안 기쁨으로 그 관제를 드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기쁨으로 순교할 수 있는 순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다면 절대로 예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예. 일제는 신사 고개만 끄덕여라. 다른 거 없어. 목사한테 뭘 돈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배 전에 고개만 사자. 속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묵도하심으로 얘기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그 묵도하심으로가 신사 참배였어요. 예. 그게 이제 일제 후에도
그게 잔재로 남아있어요. 예. 근데 내가 그걸 알고 있는 상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고요. 제가. 예? 그래서 다른 교회는 지금도 하고 있지만 나는 안 합니다. 예. 아, 그거하고 그거 다르지 않냐? 다르죠. 다르지만 안 해요, 저는. 예.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시대의 주의가 그런데 박 목사 왜 그래?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가면 틀림없이 이제 예, 그것을 동성애에 나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목사는 이제 완전히 혐오론자로 몰아설 겁니다. 그거 인정만 해주면 됩니다. 예? 주례 써달라면 그냥 축복해주면 그만이야. 간단한 그것 때문에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걸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예. 그걸 막을 수는 없어. 내가 연약한 힘으로 어떻게 그걸 막습니까? 예? 그게 그냥 썰물처럼 밀려오는데 이 나라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못 막을 것 뻔합니다. 그러나 나는 못 막을지라도 나는 그것을 저항하다 죽겠다 이거야. 이 하나님 말씀 편에 서겠다 이거야.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순교 정신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 동네 사람들 내 선배들한테 왕따 당했습니다. 동네 애들 다 모아놓고 최고 선배가 이렇게 합니다. 잘 들어. 지금부터 이 박영민이하고 말 섞은 놈 죽여. 알았어? 내가 내 눈으로 보면 가만 안 둘 거야. 교회 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하고 말 섞은 놈 있으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내 선배가. 예. 교회 갔다 오면 끌려다닙니다. 너 이리 와. 어디 갔다 와? 교회 갔다 오는데 이리 와. 그리고 동네 사람 다 보는 앞에서 머리 박으라는 거예요. 원사폭격. 그리고 발로 찹니다. 예수가 높아 내가 높아 주먹 들이대면서. 네. 나 그렇게 핍박당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타협 안 했습니다. 네? 내가 왕따가 돼서 누가고 내가 말 한마디 안 살아도 네. 내가 어떻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배신합니까? 그거를 아는데 어떻게 배신하냐고. 결코 무거운 얘기 같지만 사실은 이 순교는 무거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 순교 뒤에 영광스러운 찬란한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핍박이 올 때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게 하소서.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기철 목사, 손양은 목사, 이기풍 목사, 수많은 순교자들, 그들의 표지가 되었던 그 순교 신앙을, 그 표지판을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그 어떤 것도 내 신앙을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통솔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